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2020년이죠?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려졌던 CCM 곡이 뭔 줄 아시나요? 가요가 아니고요. CCM입니다. 힙합도 아니고요. CCM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곡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곡은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웨이메이커 여러분들도 아시죠?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가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이 노래에 한때 꽂혀서 한 3주? 거의 한 달 정도를 이 노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원곡도 듣고 번역된 곡도 듣고, 근데 전 번역된 곡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곡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의 울림이 좀 커져가지고 이 곡이 어디서 쓰여졌는지 한번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곡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라는 마음을 한번 찾아보니까 외국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그 시나크라는 CCM 가스펠 싱어가 원곡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나크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불렀냐라는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시나크가 이 곡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마음에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즉 한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요 지금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나크란 가수가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주. 그러니까 이 분단된 이런 아쉬운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안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부르면 좋겠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참 많이 불렀던 이 곡입니다. 모르는 친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좀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길을 내신다, 반드시 길을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에서 빛을 밝히시는 분이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자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곡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안고요, 이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가사의 메시지를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은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이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온 인물인데요. 이 이사야는 당시 가장
암울했던 그 시기인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백성들,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알려주자면요. 이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느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셨어요. 백성들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에 빠진 결과가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것이었죠. 모두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희망을 잃은 빛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바벨론은 초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처럼 초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제 곧 패권, 세계의 패권을 지닐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을 견딜 수가 없었던, 당해낼 수가 없었던 그러한 대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소선지자에 나와 있는 하박국에 보면요, 하박국에 이 바벨론 이야기를 조금 빌려오자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사납고 성급하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자들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정말 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의 힘으로써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숨겼고 그렇게 자기들과 싸우며 그 안에서 힘을 키우며 살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그냥 끌려가고만 있는데 이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이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말씀에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 유다 백성, 너희들은 곧 바벨론에서 벗어나 전쟁을 했을 때 너희들이 꼭 이길 것이다, 그런 기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만 더 도와드리자면, 당시 유다와 바벨론의 차이는요, 축구로 비교해보면 이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스페인과 경기를 붙는다, 혹은 브라질과 경기를 붙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적이 없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스페인이나 브라질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 국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의한 해방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들짐승에게까지 흡족하게 먹이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일이라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바로 이것이 새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이러한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의 일들, 우리가 표현하는 고난이라는 것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심하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유다 백성은 해방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장성한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가능케 됨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전도사님,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해방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기적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도 그 기쁨, 새 일을 통해 맞이할 기쁨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 126편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유다 백성들은 마치 그때의 상황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 많은 지침에 연속되는 그런 일들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희망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늘 항상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을 내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메마른 모든 곳을 흡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남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메마른 광야와 같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또 생명수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감격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위와 질병에 맞서 싸워서 지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새 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